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순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자존감 낮은 강사가 강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자존감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나를 존중하는 것이잖아요.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모습인가요? 제가 얼마 전에 전참 씨, 이영자 씨 나오는 관찰형 예능을 보면서 최근에 나왔던 분이 전소미라는 가수분이셨어요. 저는 딱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삶을 많이 살았었는데 이 자존감이 낮음으로써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삶을 회고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강사가 강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영상을 한번 다뤄볼게요. 강의 한 잔, 예진의 애티튜드. 일단 자존감이 낮으면요, 남의 시선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. 제가 그랬거든요. 저는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되게 자존감이 낮은 인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. 저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뭐 심지어는 저의 팔도,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주근깨가 심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막 어떻게 해서도 막 가리려고 어렸을 때 막 이러고 다니고, 그런 것들이 저의 자존감 때문에 행동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막 에이 강사님이 무슨 자존감이 낮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의 직업이 승무원이었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직업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. 일단 보여지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,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썼던 저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저의 직업관에도 반영이 됐던 거죠. 물론 항공사를 되게 많은 두드림을 했어요. 제가 많은 인터뷰도 보고 면접도 보고, 물론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왜 되고 싶었지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. 나는 항공사 승무원 될 거야, 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. 승무원들 보면 막 멋지게 해외여행 다니고 멋지게 하고 다니고 막 느신하고 예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남들이 막 우러러 볼 것 같고, 그런 모습 때문에 승무원이 되고 싶었지 실제로 승무원이 하는 일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실제로 그 승무원들이 하고 있는 고충들, 애로사항들, 힘든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.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승무원이 잘 안 됐고 CS 강사를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는데, 뭔가 강사라고 하면 되게 뭔가 멋지고 선생님 같고 그 강사님의 그런 내면적인 것보다 외적인 걸 보면서 저는 저 직업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CS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직업을 시작했던 것도 저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? 사실 외적인 거에 되게 많이 신경 썼어요. 뭔가 똑부러지고 이런 모습에 더 신경을 쓰면서 힐이 높아지고 나의 모습이 더 이렇게 번들어지면 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다른 타인의 시선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제가 강의를 할 때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러지?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? 저 사람은 왜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지? 이런 생각부터 만족도 같은 것도 보면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지? 내가 뭘 잘못했지? 이런 고민, 나의 탓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이런 걸 괜히 했었나? 이런 말 괜히 했었나? 이런 자료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? 이런 생각들에 막 휩싸이는 거죠.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떤 불만이 섞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. 어떤 교육생이, 또는 뭐 졸려서 잠을 잔다거나 그런 모습이 실제로 발견이 되면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?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.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막 반감, 도전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제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꼭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. 예전을 생각해보면 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. 제 스스로 느끼기에. 그리고 지금의 좋은 더 모습이 되기까지 나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, 그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